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439명, 매일 1.2명이 음주운전으로 죽는 나라입니다. 어제 국회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법안을 함께 만든 고 윤창호 씨의 친구 김민진 씨 자리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윤창호 씨의 친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이신 거죠? 네, 대학교 4학년입니다. 네. 윤창호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친구분들이 처음에 이게 어떻게 법을 만들어보자, 법을 개정해보자,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일 텐데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우선 저뿐만 아니라 이제 창호의 고등학교 친구 총 8명하고 중학교 동창 1명, 이렇게 총 10명이서 진행을 한 일인데요. 네. 창호의 사고가 있고 나서 저희가 처벌이 어떻게 나올까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80% 정도밖에 되지를 않고, 실제로 지금 대법원에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이제 어떻게 판결이 나왔나를 살펴보면 100명 중에 92명이, 그러니까 92%가 실형을 받지 않고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풀려났다고 네. 보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사건도 알리고 처벌을 강화시키자 해서 청원을 진행하게 됐었습니다. 네, 처음에 왜 저희가 이 사건을 한 건 음주운전으로 내 친구의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청와대 청원으로 알게 됐는데 그때도 같이 하셨었어요? 네, 저희 처음부터 네. 10명 계속해서 같이 한 일입니다. 40만 명이 그때 저희가 보도했을 때보다 훨씬 또 늘었군요. 네. 제 친구가 당시 카투사 복무 중이었죠. 네. 네. 또 다른 친구와 함께 부산에서 음주 차량에 길을 가다가 그 다른 친구는 어떻습니까? 윤창호 군은 이제 세상을 떠났고 다른 친구도 많이 다쳤지 않습니까? 그때? 네, 그때 하반신 그러니까 대퇴골 밑으로 다 으스러지는 중상을 입었었고요. 네. 지금은 이제 수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된 상태이지만 아직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자, 윤창호법 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잠깐 관련 화면 보겠습니다. 결정됐으면 선포합니다.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안아주면서 수고했다고 말해주라. 정말. 기권 의원이 두 명이더라고요. 네. 심재건 의원하고 심재건 김태훈 의원은 왜 기권한 겁니까? 이유가 정반대인데요. 반대요? 더불어민주당 네. 심재건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약하다. 네. 좀 더 세게 해야 된다. 이게 이유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래서 기권했다는 것이고 네. 자유한국당 김태훈 의원 뭐라고 얘기했냐면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럼 뭘로 규제를 해야 될까요? 자율적으로 과연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그런 의식을 만들자고 하는데 사회적 의식으로 안 만들어져서 지금 이렇게 처벌이 약해서 사회적 의견을 안 만들어져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는 네. 부분에서 저는 논란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김태용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저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게 법이 강화되면 이 부분에서 좀 더 조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권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통과된 윤창호법. 예. 처벌을 강화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예. 어떻게 처벌을 강화합니까? 그 종래 현행법상은 그 사람을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 네.
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뭐 500만 원, 3천만 원 벌금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것을 네.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했고요. 벌금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로 했고 네. 그다음에 사람을 죽게 한 경우, 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하던 것을 네. 지금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원래 처음 법안은 사람을 숨지게 하면 음주운전으로 예. 5년 징역 예, 5년 이상으로 5년으로, 했었죠. 예. 친구분들은 이 법안이 많이 후퇴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저희가 사실 징역 5년 이상을 주장을 했었고 그게 네. 3년 이상으로 줄어든 부분에 있어서 법적 형평성 때문이라고 전에 듣고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다른 과실에 의한 사고와의 어떤 처벌의 형평성. 네. 네. 그런데 저희가 애초부터 징역 5년 이상 그러니까 살인과 함께 봐야 한다, 똑같이 봐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이유도 네. 다른 관점에서의 법적 형평성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사위 의원님들께서 주장하시는 바는 법 조문상의 형평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네. 저희가 생각했던 건 실제 양형이 어떻게 나오느냐, 실제 판례가 어떻느냐 그곳에서의 형평성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징역 3년 이상이라는 그 하한선이 상해치사하고 같은 하한선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똑같이 징역 3년 이상이어도 상해치사는 상해를 입힐 고의 자체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반면 음주운전 치사는 그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서 똑같이 하한선이 징역 3년 이상이어도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더 큰 거죠. 네. 저희가 그걸 알고 있었어서 끝까지 5년 이상을 고수하고자 했는데 그게 안 된 부분에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법원에서 마지막에 선고할 때 다 집행유예로 나오더라. 그걸 없애려면 최저 사람을 만약에 음주사고로 치여서 숨지게 하면 최소 5년은 나야지만 안 풀려난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러니까 그 갈등 조정 과정에서 법사위에서 네. 3년과 5년 사이에서 갈등이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 조정이 정확히 된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의문이 있는 게 네. 인터뷰를 봤더니 한 의원분께서는 이제 징역 3년 이상이면 그래도 엄벌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니까 징역 5년 이하여도 네. 그러면서 징역 5년 이하여도 어차피 집행유예는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다른 의원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혹시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만약에 내가 분명히 밤에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해서 들어갔는데 아침에 술이 깬 줄 알고 운전을 했다. 근데 네. 그러다가 음주운전에 걸렸을 경우 그럼 그 경우도 실형이 나와야 하느냐. 네. 그래서 5년은 너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느끼기에는 네. 이게 모순이 있는 거죠. 5년 이상이 돼도 집행유예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뭐 억울하거나 감형이 필요할 때 판사는 재량껏 감형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5년을 주장을 했던 건데 3년으로 낮추신 부분에 있어서 네. 갈등 조정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법리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예, 사실 그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3년 이상의 금고나 징역에 그 이하에 네. 이하에 금고나 네. 징역에 처할 때 그게 가능한 것인데 지금 법정형 자체를 5년으로 해놓으면 감경을 하지 않으면 일단 집행유예는 어려워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3년으로 하느냐 5년으로 하느냐 우리 거기에 친구들이 처음에 있죠. 의도했던 거예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법원에서 정말 꼭 봐줘야 되는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네. 지금 이 친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법정형은 5년 이상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네. 감경을 하면 절반 수준에서 다시 할 수가 있거든요. 집행유예를.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입법이 되더라도 큰 무리가 없었는데 아마도 그런 뭐 상해치사나 다른 죄와의 형평의 네. 관계에 있어서 3년으로 하되 그 대신 상한을 보통은 30년 또는 가중처벌하면 50년인데 무기징역까지 네. 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일부에서 음주운전은 습관이라 처벌 강화하는 취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음주운전이 많이 사라지지는 않을 거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네. 근본적인 해결책은 인식 개선이 돼서 누구도 음주한 상태로 운전대를 안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처음부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있을 수 있겠어요? 처벌 강화도 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나아가기 위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단계들을 하다 보면 네. 언젠가 근본적으로 인식이 개선돼서 그 해결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처벌 강화가 능사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과연 근본적으로 뭘 네. 해야 할까요? 라고 묻고 싶습니다. 네. 윤창욱은 고 윤창욱은 생전 모습을 좀 흘려주실래요? 네.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네. 법안 통과되고 유족들과 이야기 나눠보셨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윤
김창호법으로 이제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고 네. 첫 걸음을 세상이 변하는데 첫 걸음을 뛰었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 다행이다 싶으시면서도 네. 어쩌면 누군가 죽어도 또다시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둔 법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이 아쉬워하고 계십니다. 네. 다 된 게 아니죠. 다른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는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동승자의 경우에도 네. 그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그 법률안이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건 네. 아직 그 야당에서 반대를 해서 지금 통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동승자의 경우에는 이 법이 만약에 생기게 됐을 때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벌어져요. 뭐냐면 네. 같이 음주운전을 하는 거 알면서 동승했는지뿐만 아니라 그러면 나는 안 타지만 너도 하지 마 그랬는데 그냥 타고 갔을 때에 네. 그걸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그러니까 뭐 키를 뺏는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말리지 않았을 경우에도 처벌을 네. 하는 것인지 뭐 이런 네. 논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음주운전 그 단속 기준 수치를 높이는 방안도 개정안에 들어있죠. 그건 네,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도로교통법 개정안인데요. 이 네. 부분은 아직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법사위에서 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음주운전 초범을 네. 그러니까 음주운전 수치 같은 경우에는 최저는 0.05였어요. 현행. 근데 그게 0.03으로 강화가 되는 거고 네. 최고 수치 0.2% 이상에서 0.13% 이상으로 강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이제 초범 기준이 있는데요. 초범 기준은 네. 현행은 2회까지 초범으로 인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발의한 거에 따르면 1회까지만 초범하고 2회부터는 가중처벌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법은 통과될 것 같습니까? 사실 통과는 지금 저희가 발의했던 것보다 사실 조금은 더 중간 그 네. 수치가 강화가 돼서 통과가 되었어요. 행안위에서. 네. 그런데 소위에서. 네. 네. 근데 아, 상임위에서. 네. 네. 근데 예산안 문제가 있고 사실 법사위 전체 회의가 언제 열릴지 저희가 조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 부분도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윤창호 군이 세상 떠난 지 3주 됐습니다. 법안은 다는 아니지만 통과가 됐고요. 네, 처벌 강화하는 법안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떠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창호한테 너 덕분에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제부터 창호가 너무 보고 싶은데 보러 가고 있지를 못해서 네. 좀 미안하기도 하고 저는 지금 상황에 창호가 만족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래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창호가 격려해줄 것 같고 또 그냥 하늘나라에서 저희 10명 모두 보면서 행복하게 웃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창호, 고 윤창호 군의 친구 김민진 학생이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꼭 드리고 싶은 네. 말씀이 네. 있는데요. 이게 처벌, 어쨌든 입법부에서는 법이 통과가 됐고 그 처벌 기준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낮아졌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3년부터 지금 상한선이 무기징역으로 높아졌기 네. 때문에 그 안에서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최대한 그 범위 내에서 어떻게든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네. 그 양형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 전세준 변호사 인사드리고요. 사사건건 저희는 월요일 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